반갑습니다. 열펌킨 머만들입니다. 오늘 제 머리를 가지고 오늘 염색을 할 거예요. 탈색을 해서 이렇게 저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이 앞쪽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네. 머만들의 예, 흰머리가 너무 많죠? 흰머리가 몇 프로인 것 같아요? 흰머리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헤어라인 쪽은 거의 백모고 네. 이쪽은 거의 50%는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그러니까 50%에서 90%라고 보면 되겠죠? 네, 50%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부터 저희들 피카의 그 탈색약에다가 산화제 9%로 1:1 탈색약하고 산화제 9%를 1:1에다가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탈색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지금 탈색약 100g을 넣었어요. 그리고 저희들 산화제 9%예요. 9% 또 100g을 넣겠습니다. 제가 숱이 많아가지고요. 됐나요? 그 다음에 자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겠습니다. 둘, 셋. 네, 넣었어요. 이제 잘 저어서 드디어 머만들 머리에 도포하겠습니다. 자, 완전히 도포하고 믹스하고 있는 거죠? 네. 느낌이 어때요? 1:1로 해서 그런지 이게 부드럽기 부드러운데 아이스크림 아쿠아프로틴A도 네. 세 펌프 넣었죠? 네. 네. 자, 지금부터 머만들 머리에 산화제 9%하고 탈색약을 1:1로 한 다음에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두피까지 다 도포하고 있어요. 완전히 두피까지 도포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계속 도포하고 지금부터 두피까지 다 바르고 있고요. 오늘 따가우세요? 아니요, 하나도 안 따가워요. 지금 9%로 바르고 있는데 되게 약을 덕지덕지 바르고 있는데 따가울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안 따갑다고 하셔가지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정말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따가워요. 아무런 자극이 없어요.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가 들어가니까 괜찮아요. 저는 여기다가 열처리 10분까지 할 거거든요.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. 네. 지금 저희 이제 다 도포했잖아요. 검수쌤. 네.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? 네. 그래도 보통 탈색약보다는 좀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자극이 전혀 없어요. 네, 우리 피카의 아쿠아프로틴A가 착한 것 같아요. 네, 또 제가 이대로 해서 열처리 또 10분 해볼게요. 산화제 9%하고 탈색약하고 1:1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도포했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. 지금 산화제 9%랑 탈색약 1:1로 넣어서 지금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 넣었고요. 지금 뿌리 부분 원터치로 다 도포 후에 지금 열처리 10분 돌리고 있거든요. 원장님 따가우세요. 따가워요. 하나도 안 따가워요. 네, 10분 뒤에 다시 확인할게요. 네, 지금 열처리하고 있는데 10분 열처리하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2분 남았대요. 그런데 하나도 안 따가워요. 정말로 안 따가워요. 아쿠아프로틴A가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. 네, 저희들 모든 시술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. 자, 계속해서 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지금 열처리 10분하고 자연방지 20분하고 바로 샴푸가 나왔는데 뿌리 부분 보니까 거의 백금발 정도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물이 없어 잘 빠졌죠? 네. 감사합니다. 지금 샴푸하고 나왔는데 뿌리 부분 보면은 18레벨 이상으로 거의 백모까지 다 빠졌어요. 그래서 한 번에 뺄 때는 버진모에서는 이제 9%로 하면은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컬러까지는 다 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 거의 완전 건조하고 봤는데요.
보시면 이게 거의 손상 없이 그죠? 우리 두피 있는데 보면은 원하는 만큼 다 빠진 것 같아요. 네,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우리가 제 생각이 저희 피카에서는 연화 우리가 일반 펌에 있어서도 열 펌에 있어서도 보시면 이렇게 미친 연화를 한 번에 빼내잖아요. 연화를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 탈색약의 산화제가 9%로 하면 뜨겁다, 뭐 따갑다 해서 불난다 해서 그러는데 오히려 저도 지금 아쿠아프레트네이 세 펌프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자극 없이 뺀다면 이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두피에 전혀 자극이 없어요. 자극이 없고 굉장히 좋아요. 예. 네.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렇게 9%를 가지고 빨리만 뺄 수 있다면 어떤 색깔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머만드리가 이렇게 했습니다. 네, 또 예쁜 색깔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 염색약을 가지고 또 예쁜 색깔 또 만들어서 또 만들어 볼게요. 이 정도 베이직이라면 어떤 컬러라든지 다 예쁘게 할 수 있겠죠? 네, 계속 지켜봐.